Times. 저는 서프그린이 참 마음에 듭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색깔이? 같은 그린인데 쇼우드 그린 메탈릭하고 서프 그린하고는 완전히 그냥 세계관이 다르죠. 저 쇼우드 그린 메탈 여기다 냅뒀습니다. 안 집어넣고 이제 포페로 지판하고 메이플하고 통맥하고 네, 이제 들어보려고 들어보려고 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좀 연녹색. 네. 그래서 쉘 그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쉘 그린. 네, 지난 시간이 이제 쇼우드 그린, 이번 네. 시간은 쉘 그린. 저는 이제 녹색 중에서는 C폼하고 서프그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렇죠. 색이 너무 예뻐요. 네. 우리가 흔히 예전에 얘기하던 파스텔톤 있잖아. 네. 그 파스텔톤이라는 거를 요즘 사람들은 요즘 이제 어린 친구들은 그게 뭘 얘기하는지 어렴풋이나 알아도 실질적으로는 모를 거예요. 파스텔을 안 써봤을 때니까. 아, 네. 근데 파스텔. 우리는 어렸을 때 그 크레파스 말고 파스텔로도 이렇게 네, 실제로 네.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럼 그 연하고 뽀얀 그 느낌이 정말 예뻤는데 그런 파스텔톤에 정말 가까운 색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분 좋아지는 세련된 색상. 뭐 요즘 사람들이 이제 민트색이라고 네, 생각을 할 만한. 참 옛날 색인데도 불구하고 참 질리지도 않고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서프 그린.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나온 애들 중에서는 환율이 달라서 유일하게 151만 9천 원이 아니고 155만 9천 원. 4만 원이 비싸요. 네, 4만 원. 그리고 지판이 달라요. 지판은 메이플 통넥입니다. 통넥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뒷둘레가 조금씩 달랐어요. 그러네요. 네, 44 플러스 2mm 다 똑같았는데 그 첫 시간에 쉘핑크가 74, 셔우드가 75, 이거는 사실 한 75.5 정도 해서 76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뒷둘레가. 하긴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로즈우드를 붙인 거랑 그러니까 그 우리 포페로를 붙인 네. 거랑 통일로 하려니까 약간 조금 그게 이제 뭐 가공하는 과정에서 좀 차이가 좀 났을 수도 있지 않나 예.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약간의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네. 네, 서프그린 모델이고요. 바로 한번 스펙 살펴보도록 할게요. 똑같지만 예. 근데 이거랑 저희가 이따가 지판 예. 때문에 한번 사운드 비교는 해볼 거예요. 예. 뭔가 색상 자체, 그러니까 생긴 대로 놀지 않을까. 예, 맞아요. 예, 좀 진한 소리가 나고 미역국 같은 좀 연한 소리가 나고 날르는 소리가 나지 않을까. 오이냉국 같지 않을까. 예, 맞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155만 9천 원,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98.5cm, 무게는 3.4kg, 두께는 44 플러스 2mm, 12프렛 뒷둘레는 76mm입니다. 네. 바디는 엘도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 C쉐입 넥에 사틴 우레탄 피니쉬, 헤드머신 스탠다드 캐스트 실드. 네. 너트는 신세틱 본넛에 42mm, 지판은 네. 메이플 통이고요. 지판 곡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 미디엄 점버 프렛입니다. 픽업은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5 스트랩, 싱글 코일 픽업 3개 들어가 있고요. 마스터 볼륨 톤 2개, 그리고 5A 픽업 셀렉터,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위드 벤트 스틸 셋들이 장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많이 다른데요 사운드. 지금 이거 예, 1단이잖아. 예, 1단 소리 예. 듣고 바로 적어들어. 예. 좋아요. 예. 차이를 많이 안 나는데? 나긴 나는데 네. 좀 적게 나죠. 자, 1단이고요. 아, 확실히 좀 더 깔끔하네요 소리가. 나긴 나는군요. 네. 5단 한 번만 더 비교해 볼게요. 무게감이 조금 더 있는 예. 느낌. 5단이 차이가 더 덜 나네요. 확실히 밑단이 예. 좀 더 있어요. 예. 네, 밑단이 좀. 저는 아무래도 메이플 통넥이 더 산뜻하고 네, 산뜻한 느낌이에요. 예. 나 마음에 드는데 이 진짜 취향 차이네요. 소고기 미역국, 미역 냉국. 미역 냉국. 예. 완전히 오이 많이 넣은 거. 네. 좋아요. 미역 초무침 이런 느낌이에요. 여름용, 겨울용.
여름엔 무조건 이거 쓰셔야 되겠네. 아, 좋아요. 서프잖아요, 서프. 예, 그렇죠. 이제 마샬로 바꿔서. 야. 아이고 이거 참 확실히 산뜻합니다. 네, 막 저 우리 주얼리스트 좋다 이거 진짜. 자 레드라이고요. 잘 들어봤습니다. 야, 이건 저 우리가 코러스를 좀 넣어갖고 하면 좋겠죠, 뭐. 좋습니다. 좋다. 마샬 게인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마샬 게인 괜찮겠죠? 4만원 비싸도 요거 사시면 되겠네. 네, 좀 더 산뜻한 느낌 네. 원하시는 분들은 네. 요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로 좀 서스틴도 있고 좀 컴프레싱도 좀 돼 있고 찐득한 거 원하시면
이거 괜찮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 취향 차이예요, 네, 진짜. 네, 냉국 좋아하시냐 네. 아니면은 소고기 미역국 좋아하시냐. 네. 자, 그럼 바로 반주 맞춰서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아, 그럼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아까 그거 저 인우 씨가 얘기한 것 드릴게요. 오이 많이 넣은 미역 냉국. 오이 많이 넣은 미역 냉국. 알겠습니다. 저는 환율을 감수하세요. 네, 감수하셔야 돼요. 4만 원 뭐. 4만 원 뭐. 진짜 한 푼만 더 쓰십시오. 네, 한 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컬러 바이 컬러였는데 알고 보면 좀 디테일 차이가 있었던. 네. 그 세 개가 다 좋네요. 그러니까 셀핑크는 색깔도 좋고 소리 암전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찐득하고 얘는 상쾌하고. 맞아요. 과연 점수가 달라질 포인트가 있을지. 네, 그러니까 네, 한번 드려볼게요. 네.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6점. 전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7, 76.5. 세 개가 결국엔 다 같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뭐 환율 때문에 뭐 한 4만 원 차이가 났다고 하더라도 가성비나 이런 부분에선 변화가 없었고요. 네, 이렇게 오늘 시리얼 바이 시리얼이 아닌 컬러 바이 컬러, 지판 바이 지판, 환율 바이 환율, 맥펜 플레이어스라도 캐스터 전부 다 76.5로 준수한 점수를 받아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플레이어 시리즈 전체가 이 스트링 텐션이 좋아갖고 뭐랄까 좀 그 어떤 이런 연주력 면에서 좀 한 0.5 좀 상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 뒷둘레 바이 뒷둘레. 뒷둘레 바이 74호. 뒷둘레가 조금씩 다 네.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감안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전부 다 가격이 오르고 있는 시기라 플레이어도 이제 150만 원을 넘기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요때 기타가 잘 없어요. 다른 브랜드의 가격 상승에서 느끼는 분노보다는 확실히 좀 덜 느끼게 네, 돼요. 맥펜은 조금은 아직 상식선에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다음번에 또 더 좋은 기타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예, 수고하셨습니다.